적도 근처에서 시작해 2,000km를 넘게 흘러 제주에 다다른 해류.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따뜻한 바다가 고향인 파랑돔과 봄돔도 제주 바다에 도착했다. 바다 속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멸치떼를 따라온 방어들이 탐색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공격이 이어졌다. 쫓고 쫓기는 상황도 잠시 배를 채운 방어들은 곧 사라졌다. 뒤이어 이번에는 삼치떼가 등장했다. 삼치는 따뜻한 해류를 따라 멀리 서해로 이동할 것이다.